자, 보도록 하자. 또. 자, 빨리 저 표를 완성하도록 합시다. 유튜브고요. 8강 할 차례예요. 요새는 좀 강의가 짧아졌어요. 자, 유튜브인가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역사, 노트, 필기, 악필 교정, 정자체, 8강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 이 칸에다가 넣는 게 됐어요. 자, 여기는 좀안 맞아요. 그냥 쭉 쓸게요. 자, 엄격한 법 시행 이렇게 쓸 거예요. 엄격한 법 시행. 순장은 했죠. 우리 부여 사람들은 신호. 신호를 지 또 부여 사람들은 한과 한나라 교류를 했어요. 했었죠. 엄격한 법 시행. 우리 부여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 여긴 고구려죠. 고구려는 정복 활동을 했어요. 정복 활동으로 주변 나라 정벌 한나라의 한의 군현을 공격합니다. 무예를 숭상했어요. 무예 숭상. 활쏘기. 말타기. 무예를 숭상하고 신체 단련을 신체 단련을 중요시했어요. 중시. 칸도 많으니까 그냥 쓸까요? 사냥 밑에다가 사냥이나 씨름 대회 그다음에 여기가 옥저였죠? 동해에다 쓸게요. 채화 제도는
다른, 이건 체카 제도예요. 다른 음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또는 노비, 노비로 보상해야 돼요. 그게 뭐야? 책화제도야. 여기죠? 사만. 마한지난 변환이 있는데, 마한의 소국 묵지국의 누가? 군장. 군장이 진왕, 왕이에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대표가 됐어요. 여기는 재정 분리사예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 사회. 천군이라고 그랬어요. 천군은 제사장. 천군이 종교를 주관하고 소도를 다스렸어요. 소도는 천군이 지내는 지역. 거기를 다스렸어요. 정치하는 놈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다른 데는 정치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재정일치인데 재정 분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다 했어요. 표가 부여는 한번 복습만 한번 해볼까요? 부여는요, 숭하강 유역의 평야란 고원지대에 있었고요. 오부족 연합의 연맹왕국이에요. 세력이 강한 부족의 군장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권이 미약했어요. 왕 아래 마가우가 저가 구가의 관리들이 있었고요. 밭농사랑 묵축을 했어요. 제천 행사는 12월 연고예요. 순장을 했고요. 껴묵거리를 넣었어요. 엄격한 법이 있었고요. 흰옷을 즐겨 입었어요. 중국의 한나라와 교류했죠.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 산간 지역이에요. 오부족 연합의 연맹왕국이 있고요. 여기도 왕권이 미약해요. 왕 아래 대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대가들을 뒀어요. 제천 행사는 10월 동맹이고요.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정복 활동으로 주변 나라를 정벌했어요. 한나라의 군현을 공격을 하고요. 활쏘기랑 말타기에 무예를 숭상했어요. 신체 단련도 중시해가지고 사냥이나 씨름대회도 했어요. 옥전은 한반도의 북부의 동해안에 있어요.
여기는 왕이 없고 군장이 각 음락을 통치해요. 농경을 하죠. 해산물이 있어요. 해안지대니까. 소금하고 어물, 건어물 같은 거요. 생선 말린 거, 알겠지?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고요. 가족 공동 무덤인데요. 목각에다가 뼈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동해는 한반도 북부 동해안이에요. 여기도 왕이 없고요. 해산물, 단공, 활의 일종이라고 그러고 과마는 그 작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죽이에요. 제천 행사는 10월 무천이고요. 결혼 풍습은 조개혼이에요. 채화제도는 다른 음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말 노비로 보상하는 제도가 채화제도예요. 사만이에요. 한반도의 남부 지역이고요. 군장이 각 소국을 통치해요. 아까 써 있었죠. 만해 소국인 목지국이라는 나라의 군장이 진왕으로 왕으로 추대되어서 사만을 대표했어요. 자, 여기는 벼농사를 했고요. 낙랑 외에 철을 수출을 했어요. 철을. 철. 알겠죠? 철을 수출했어요. 철을. 알겠죠? 이 말이 좀 빠졌네.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고요. 5월, 10월 제천 행사가 있어요. 재정 분리사회라서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종교를 주관하고 천군이 지내는 지역이 소도예요. 여기 잘못 들어가고. 이 소대라는 게 있어요, 소대. 어떻게 이렇게 한몇 미터짜리, 한 3미터, 4미터짜리 막대기를 꽂아, 땅에다 이렇게 꽂고,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인데, 이렇게 새 모양의 막대기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본적 있나? 이걸 솟대라 그래. 얘가 그치 천군이 사는 곳에다가 이렇게 오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 모양은 가지각색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죄인이 일로 넘어가도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죠? 여기를 소도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경계로 되어 있어. 알겠지? 그게 바로 소도야, 그런 데가. 알겠지? 솟대라 그래, 이거 솟대. 응? 솟대. 요런 새 모양의 막대기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를 하겠죠. 삼국 시대를 한번, 뭐, 고구려 한 페이지, 백제 한 페이지, 신라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